요거는 전개, 요거는 자개. 그래서 요 전개와 자개가 파동을 이루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자파라 그래. 전자파, 전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자, 한번 그려 볼까요? 어떻게 파동을 이룰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자개라 그러죠. 자개. 자개. 그러면은 여기에는 다시 이거는 전개. 자, 다시 또 얘가 자개. 다시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이 여러분들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파동이 집에까지 가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전개죠. 전개가 이 지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느냐, 지면에 대해서 전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전개가 자, 전개가 자,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서져 있으면은 이런 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를 수직편파라 그러는 거야. 수직편파.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수직편파. 그런데 안테나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걸 무슨 편파라 그래? 수평편파라 그래. 그래서 그 쏘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은 무슨 편파가 나간다? 수직편파가 나가는 거야. 수직편파가 이렇게 때리면은 수평편파가 나가는 거야. 수평편파. 수평이 뭐가 기준이다? 지면이 기준인 거야. 지면. 지면 기준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수평편파가 나가고 이렇게 때리면은 수직편파가 나가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때렸어?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받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 응? 알겠어요? 편파가 이게 일치가 돼야지 통신이 되는 거야. 방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옥상에 가면은 무슨 안테나가 보여요? 이런 안테나 많이 봤지? 대략 그리면 이런 안테나 많이 보셨어요?